대병원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. 올해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사실상 거부하고 병원 측에 구상권 청구 카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대통령실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를 30%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구체적 수치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. 30도 안팎의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모기 개체 수가 크게 늘었고 모기 활동 지수도 가장 불쾌한 단계에 올랐습니다.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최근 보름 사이 2조 원 늘었습니다. 부동산 경기 회복 흐름 속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인데 다음 달부터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.